제가 이 제품을 가지고 온 이유는 가격이랑 성능적인 부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할인율을 굉장히 크게 받아왔다. 이거 말고 이제 뭐가 있어요? 제품 구매만 하는 걸로도 안 하죠. 안녕하세요. 난영이로 반갑습니다. 눈정입니다. 오늘은 마우스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어떤 마우스냐? 짜라란! 사이록스의 V8이라는 제품입니다. 제가 이 제품을 가지고 온 이유는 요즘 나름 그래도 핫한 마우스 중에 하나가 VGN의 매드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요거는 정발을 안 했어요. VGN 제품이 초기형 F1 시리즈를 제외하고 그 뒤 후속으로 지금 뭐 X1, G1, 뭐 F1도 막 개선해 막 정말 여러 라인업들이 나왔는데 국내 정발이 단 하나도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드알 같은 괜찮은 좀 가벼운 저런 제품 구매를 하시고 싶은데 직구는 좀 그렇고 국내 정발한 제품 중에서 조금 괜찮은 제품 없을까 하는 분들을 위해서 들고 나온 제품입니다. 일단은 이게 색상이 세 가지입니다. 지슈라 이 색깔이랑 거의 유사한 색깔인데 좀 더 찰진 색깔인 약간 이 형광 옐로우 같은 색깔이 하나가 있고요. 화이트, 성능 테스트해야 돼서 분해를 해버린 블랙, 이렇게 총 세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박스를 딱 여시면 구성품으로 마우스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마우스는 피트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달 수 있게 피트는 아예 떨어져서 오고, 동글 같은 경우도 마우스 색깔이랑 동글 색깔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케이블 같은 경우는 하우징 접지 A, B 다 돼 있고 56K 저항 A타입에 들어가 있고 저항 자체가 213mΩ 수준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최상급 퀄리티를 갖고 있는 USB 2.0 케이블입니다. 케이블은 바꾸실 필요가 전혀 없다. 이 케이블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피트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들어있는데 이렇게 큰 피트가 있고요, 좀 이렇게 작은 피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피트 같은 경우는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피트가 벗길 때 층이 분리돼서 벗겨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의하셔야 된다. 슬라이딩이나 브레이킹 좀 원하시는 취향에 맞게 사이즈별로 골라서 다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게 정말 놀랬었던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저는 저 사이록스 처음에 제품 공개했을 때 사이록스란 브랜드는 처음 들어보니까 근데 막 스펙이 정말 좋아요. 근데 가격이 막 싸게 나온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흔한 그런 브랜드들에서 그냥 싸게 해서 나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사이록스가 람쥬 아실 겁니다. 람쥬 그 회사의 서브 브랜드. 그러니까 사실상 그냥 같은 회사다. 그래서 람쥬 자체도 뭐 중국 브랜드긴 하지만 빌드 퀄리티 부분에서는 사실상 지금 중국에서 나오는 마우스들 중에서 굉장히 최상급 수준으로 퀄리티를 잘 뽑아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람쥬 서브 브랜드로 이렇게 왜 본인들 브랜드로 안 내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좋은 제품을 출시를 했다. 아무튼 그래서 무게 한번 볼까? 지금 스펙상 얘가 36g이거든요. 지금 피트를 제외하고 39.6g. 피트를 제외하고 39.6g의 소리는 피트를 올리면은 40g이 나온다는 소리죠. 이거 샘플 따라서 조금 다르거든요. 제 거 원래 갖고 있던 샘플 한 38 정도 나왔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그 얘기가 많았어요. 이게 무슨 36g 마우스냐, 40g 마우스 아니냐. 처음 나왔을 때 그 부분 좀 까였던 부분이 있는데 40g 언더 이런 느낌으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우스에서 중요한 부분 뭐 있습니까? 쉘이죠. 이 친구 쉘 자체는 딱 클릭부가 낮으면서 등까지, 그러니까 이게 약 한 3분의 2 지점까지 클릭부 낮은 게 일자로 이렇게 유지가 되다가 등라인이 조금 높으면서 뚝 떨어지는, 제가 흔히 얘기하는 클릭부가 낮으면서 등이 높은 이런 쉘이라고 무슨 얘기를 하는데, 이런 쉘 자체가 사실상 근데 호불호는 조금 많이 탑니다. 이 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많이 좋아하는데 이 쉘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막 편한 쉘은 아니라고들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원래 브로우였 어떤 쉘이기도 했고요. 근데 이것도 제품마다 약간 곡선이라든지 이 좌우 이렇게 잡히는 그립 따라서 편함을 체감하는 정도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았던 그런 쉘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오랫동안 파지를 했을 때는 이 라인 부분, 튀어나온 부분이 면적이 그렇게 큰 편이 아니라서 어떻게 보면은 팜 그립처럼 이렇게 딱 손바닥을 다 면적을 지지해주는 느낌 자체는 없지만 퍼포먼스를 올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괜찮은 쉘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이즈 자체는 일단 좀 굉장히 작은 편이기 때문에 제 손 기준으로 사용을 했을 때도 내 손 사이즈에 딱 맞구나 정도? 비스트 X 미미 수준의 사이즈는 아니고 그것보다는 한 단계 큰 정도 사이즈? 하지만 뭐
지슈라라든지 그런 애들이랑 비교하는 사이즈를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쟁 제품인 메달 놓고 비교를 했을 때는 메달은 살짝 조금 더 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랑 비교했을 때는 특히 좌우가 조금 더 적다는 느낌이 확실히 많이 들고요. 얘가 길이 같은 경우는 뭐 유사한 살짝 좀 더 긴 느낌이 있기는 한데, 일단 쉘 자체 형태는 사이록스 쪽이 조금 더 극단적인 클립보다 낮은 쉘 느낌이고, 메달 같은 경우는 살짝 타협을 본 느낌에 좀 더 다듬어진 그런 쉘 느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와, 근데 코팅 느낌이 얘가 훨씬 좋아요. 블랙 같은 경우도 코팅이 다릅니다. 지금 보면 메달 같은 경우는 좀 더 싼 느낌? 중국 제품 나오는 것 중에 가격대별로 이 코팅 퀄리티 느낌이 좀 다르거든요. 근데 제일 조금 저렴한 것보다는 좀 더 좋은 느낌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사이록스 같은 경우는 확실히 상위권 제품들 수준? 완전 최상위권 수준의 코팅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나 퀄리티가 좋은 코팅의 느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 막 쫙쫙 달라붙는 수준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막 와, 코팅 진짜 기가 막히다 수준까지는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절대 구린 퀄리티의 코팅은 아니라는 거. 휠 자체 느낌도 클릭압도 상당히 괜찮고 돌리는 느낌 자체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딱 밸런스 있게 잘 만든 느낌? 돌리는 게 약간 드륵드륵하는 이런 소리는 조금 있긴 한데 이 정도 수준이야 뭐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이드 클릭도 클릭압 상당히 가볍게 잘 눌리고 위치 자체도 잘 만들어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딱 람즈에서 약간 저가형 제품을 만들면 어떤 느낌일까 했을 때 딱 그 정도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빌컬, 쉘, 코팅 뭐 등등 다 하더라도 잘 만들었다. 아 근데 손이 진짜 크신 분들은 호불호가 좀 있으실 수 있어요. 사이즈가 조금 작은 쉘이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도 지금 이렇게 잡았을 때 지금 이 정도밖에 안 남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막 이런 느낌으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센서는 픽스아트의 339호 센서 아닙니다. 지금 기준에 제일 플래그십 1황 센서인 PW3950 센서가 탑재가 돼 있고요. 여기 적혀있는 거는 PW3950 슈퍼 뭐 이렇게 적혀있긴 한데 3950 뒤에 뭐 붙어있는 것들은 그냥 넘버링에 가까운 기능 활성화 뭐 그런 차이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3950 센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MCU 같은 경우는 노르딕의 N52840 근본 MCU가 들어가 있고, 클릭 스위치 같은 경우는 온론 광축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휠은 이름이 자기들 걸로 붙였네요. 사이록스 9-S 그렇게 달려있고, 클릭 버튼은 파란 색깔 택탈, 회사는 무슨 회사인지 안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하부 기판은 이렇게 진짜 조그맣게 커팅하고 나사는 이렇게 4개를 이용해서 고정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 배터리 같은 경우는 250mAh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200mAh 수준으로 엄청 과하게 줄여둔 배터리량도 아니기 때문에 딱 밸런스 있게 잘 맞춰놨다. 사이드 클릭부는 여기 상부에 달려있고요. 클릭부 부분을 보시면 뭐 그냥 평범해요. 그냥 진짜 보통 클릭부에서 생길 만한 그런 찌검임이나 이런 이슈가 발생하지 않게 보강이 들어가야 될 부분들은 다 잘 들어가 있고 구성 자체도 굉장히 잘 돼 있는 걸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리뷰를 아직 안 한 제품이 하나가 있는데 그 소라 V2라는 제품이 있어요. 그 친구도 30g대 초반이었나? 이런 클릭부 낮은 작은 쉘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 같은 경우는 경량을 하면서도 사이드 플렉스 부분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강 처리를 해놨습니다. 여기 밑라인을 이렇게 이어놔가지고 이렇게 해도 움푹움푹 안 들어가게 그런 식으로 보강해냈는데 이 친구는 그런 정도까지 보강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정도 수준의 보강은 해놓진 않았지만 그냥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뭐 기둥 라인이나 뭐 적당한 보강 수준은 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독특한 게 여기 고리가 있어요. 이 상부 쉘 라인에 여기 고리가 다 있는데 이 고리가 굉장히 개수가 많습니다. 고리랑 걸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게 하부도 보시면은 그 고리가 이제 이렇게 걸리는 요런 친구들을 다 설계를 해놓고 여기 기둥 자체도 짧게 세우는 걸 다 만들어 넣어가지고 이제 실제로 결합을 했을 때 쉘 자체의 강성은 어느 정도는 있는 걸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완전 딱딱한 그런 형태의 단단함을 보여주진 않지만 그래도 막 사이드 플렉스 때문에 막 완전 낭창낭창거린다? 그러니까 이렇게 과하게 두 손을 잡고 힘을 주면 되지만 한 손을 막 힘을 줬을 때 마우스 자체가 막 강성이 엄청 약하다거나 요렇게 느껴질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경량하면서도 빌커를 올리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생각하고 제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클릭 응답 속도부터 결과를 보시면은 8K에서는 평균이 0.46ms에 실성력이 약 3500Hz 가량으로 나오고요. 떼는 거는 0.06ms 수준으로 소폭 늘어지긴 하지만 일단은 굉장히 빠른 응답 속도를 보여주고요. 4K로 내려갔을 경우는 0.68ms의 실성능이 약 2000
1400Hz 수준, 여기서도 동일하게 떼는 응속은 0.07ms 가량 늘어지고 2K로 했을 때는 그것보다 소폭 더 응답 속도가 늘어나긴 하지만 8K에서 4K로 오는 것보다 4K에서 2K로 가는 게 응답 속도 부분이 늘어지는 게 원래는 더 심해야 되는데 희한한 게 8K에서 4K로 오는 것보다 4K에서 2K로 가는 게 더 응속 늘어지는 게 덜 했습니다. 희한하죠? 실성능은 약 1600Hz 수준으로 나왔고요. 클릭 응답 속도 부분은 요즘 뭐 일단 335나 3950 센서를 달고 있으면은 대부분 괜찮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슬램클릭 생겨가지고 막 늘려야 되는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슬램클릭 얘기하니까 슬램클릭 부분은 어떻게 계측됐냐면 이 친구도 그 전에 3950 센서가 탑재됐던 다른 제품들과 동일하게 센서를 뗐을 때 약 8ms 가량 응답 속도가 늘어나면서 슬램클릭은 발생하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른 속도 떼는 속도 둘 다 동일하게 늘어나고요. 3950 센서에서는 이게 기본 디폴트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추정이 되는데 그럼 나중에 3950 들어간 제품들 여러 개 더 찍어보고 그런 제품들 모두 다 동일하게 구성이 돼 있으면 3950부터는 픽사트에서 뭐 공식적으로 뭐 기본 펌웨어 제공해주는 것 자체가 그런 식으로 슬램클릭이 발생하지 않게 구성을 해서 주는 거일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클릭 응답 속도 부분만 보셔도 대략 레이저 수준으로 나머지 뭐 중소기업 제품들 중에서 뭐 비스트 X 쪽 계열은 성능이 더 잘 나오긴 하지만 지금 다른 거 나왔던 제품들에 비해서도 더 성능이 좋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센서 응답 속도도 보셔야 되는데 센서 응답 속도는 일단은 평균 응답 속도 뭐 봤을 때는 8K에서는 0.61ms, 4K에서는 0.81ms 수준으로 평균 응답 속도가 나옵니다. 근데 편차가 보시면 조금 늘어지는 결과를 보여주는데 그래서 둘 다 실성능이 약 1600-1700Hz 가량 나오죠. 근데 이게 늘어지는 거는 전체적으로 다 응답 속도가 늘어져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중간중간 응답 속도가 소폭 튀는 구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들 때문에 표준 편차가 조금 벌어진다. 그래서 이게 표준 편차가 튀는 부분은 센서 응답 속도 부분에서는 아직 조금 불안정한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안 나오는 제품들도 있거든요. 그냥 찍었을 때. 근데 일단 평균 응답 속도 부분만 봤을 때는 빠른 응답 속도를 보여준다고 보실 수가 있죠. 8K 기준에서는 그렇고 4K 기준에서는 대략 중위권 수준? 그래서 뭐 응답 속도 부분에서는 크게 튀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센서 안정성 부분도 보시면은 나머지 그냥 일반 중소기업 제품들 나왔었던 것처럼 모션 싱크를 껐을 때는 위아래로 벌어지는 그런 결과들을 보여주고 8K 같은 경우는 역시나 모션 싱크가 적용이 아예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많이 벌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모션 싱크를 켰을 때는 꽤나 안정적인 센서 안정성을 보여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모션 싱크를 킨 상태로 4K로 사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 제품이 웹드라이브를 지원을 합니다. 웹드라이브 내에서 DPI, 폴링 레이트, 뭐 모션 싱크 뭐 등등 원래 소프트웨어 내에서 설정 가능한 그런 설정들을 대부분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웹드라이브를 사용하면서 한 가지 이슈가 있었던 거는 옵션을 바꾸는 게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가끔 보다는 생각보다 자주 적용이 안 되거나 저장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 약간 그런 버그들이 짜잘하게 있었어가지고 살짝 그 부분을 좀 불안하기는 했었는데 일단 뭐 처음 세팅하고 나면은 큰 문제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LOD라든지 뭐 등등 나머지 부분은 지금 화면에 표기되는 이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이록스 V8을 쓰면서 분명히 그때 잠자리를 쓸 때도 처음에 조금 느꼈다고 생각했는데 그때에 비해서 마우스의 빌드 퀄리티나 이런 부분이 로지텍 레이저 같은 이런 대기업 제품들 말고 일반적인 중소기업 제품들도 퀄리티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고 느낄 정도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게 근데 뭐 가격적으로 동일하면 모르겠는데 이 친구 가격이 국내 정발이 79,900원으로 출시를 했는데 그 가격으로만 봐도 지금 대기업 제품들 대략적으로 20만원 중반 이렇게까지 가격이 넘어가야 되는데 근데 이 친구는 원래 구매하는 가격도 8K 동굴 포함이 79,900원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 오늘 제가 영상을 올리고 일주일 동안 진행을 하는 이벤트 특가로 저희가 이제 프리플로우랑 협의를 해서 가격을 싸게 가져왔습니다. 무려 2만원이나 싸게 59,900원에 무료 배송까지 출시 특가도 69,900원에 하셨었대요. 근데 지금 더 싸게 진행하기 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받는 게 없습니다. 저 지금 리뷰하는 이 제품 같은 경우도 제 돈 주고 싹 다 샀어요. 그냥 여러분들을 위해서 할인율을 굉장히 크게 받아왔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판매를 진행하기 때문에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 말고 이제 뭐가 있어요? 제품 구매만 하는 걸로도 안 하죠. 비용을 드리지 않고도 여러분들이 써보실 수 있게 이 눈쟁이가 진행하는 또 추가 이벤트 사이록스 V8을 10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색상은 랜덤으로 갈 거예요. 랜덤으로 갈 거고 눈쟁이 놀이터 디스코드 페이지로 오셔가지고 사이록스 V8 거기 체크 표시 클릭해가지고 참여하신 다음에 다시 유튜브로 돌아오셔서 댓글로 본인의 디스코드 아이디를 적고 뭐 댓글 쓰시고 싶은 내용 적으시면 되고요. 디스코드 아이디를 모르시겠으면 저희 눈쟁이 놀이터에서 슬래시 디코 아이디 확인 이라고 본 명령어를 치시면은 본인의 아이디가 뜨게 됩니다. 복붙해서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참여가 완료되고 추첨은 총 일주일 동안 받고 일주일 뒤에 제가 생방송에서 추첨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사이록스에서 나온 V8이라는 마우스를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마우스 같은 경우는 사실 리뷰를 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게 개인 취향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특히 오늘 소개해드리는 사이록스 V8 같은 호불호가 탈 수 있는 쉘 같은 경우는 최대한 소개를 할까 말까 좀 고민을 하긴 했지만 가격이랑 성능적인 부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거긴 하지만 범용적으로 쓸 수 있을 만한 그런 제품들도 제가 하나씩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 진짜 말이 안 돼요. 아니 국내 정발을 도대체 어떻게 이 가격에 한 거야? 이 정도면 아니 가격이 그거잖아요. 그 G30 가격이잖아. G30 왜 이렇게 말하면 말이 안 되네. G30 정발 가격이 59,900원인데 이거 지금 내가 할인 가격 59,900원 G30 가격에 이걸 살 수 있으면 무조건 사야지.